한번 소리 내어 읽어볼까요? 외쳐, 사우, 사우, 오케이. Soap, soap. 오케이, 예빈이가 이번 책에서 배우고 있는 건뭐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 예빈이 생각할 때. OA가 어떤 소리를 낸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그쵸? OA가 어떤 소리 낼수 있다? 그렇지. OA가 오우 소리 나는 것들을 위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Soap. Soap. 오케이. 지금은 쓰는 건 아니야. 지금 쓰면 안 돼. 반칙이야.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그렇죠. Snow. Now, 이번에는 똑같이 오우 소리가 나긴 했는데, 누가 오우 소리를 내나요? 그렇죠. OW도 OU, OA도 OU 소리 날수 있다는 것들을 쭉 배우고 있습니다. Snow. No. 오케이. 지금 쓰면 반칙이야. 뒤집어 놓으세요, 시험지. 그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Blue, blue. 오케이. 그래서 Blue. 이번에는 얘를 소리를 쓰면 blue 이렇게 되는데, 여기 우 소리를 누가 낸다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우 소리 낼수 있다? 그렇지, 유이가 우 소리를 낼수 있다라는 거. 루. Blue. 오케이. 그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그렇죠, 블루죠. 글루. 블루. 오케이. 그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날까? 그렇죠, 스푼이죠. 스푼. 스푼. 이번에는 누가 무슨 소리 낼수 있다? 오가 우 된다라는 거죠, 스푼. 스푼. 오케이, 그 다음 얘는 그렇죠, 윈도우죠. Window. OW가 O. 자, W는 U, I는 대표 소리, E, N은 N, D는 D, OW는 O. 돼서 합치니까 그렇죠, 윈도우가 됐다. Window.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날까? 그렇죠, Moon. Moon 소리 났고요. 얘는 Coat. Coat. OA가 OU 소리 나고 있습니다. Coat.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이 아니고 언데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써보게 해보자. 오케이, 읽고 써볼까요? 소리 내고. 아, 지금은 시험 쓰는 거 아니야. 오케이, 공책 여기 있고요. 지금 쓰면 안 돼. 반칙이야. 선생님, 다 영점 처리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 소리 내면, 예. 어떤 소리가 될까요? So, 써볼까요? Soap. OK, 다 했나요? 확인하겠습니다. Soap. 맞다, 동그라미. 나,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Spoon, 숟가락, 써볼까요? OK, 확인해보겠습니다. Spoon. Spoon. OK, 다음 녀석 소리 내볼까요? Blue, 써볼까요? 오케이, 맞나요? 맞나요? 오케이. 글루. 오케이, 그 다음 소리. 문, 써볼까요? 다리죠, 달. 선생님, 보여줘야 돼. 여기 다리 맞네요. 눈. 확인하겠습니다. 문, 맞았나요? 오케이, 다음 녀석 소리. 블루, 써볼까요? 글루. 오케이, 확인하겠습니다. 맞았나요? 오케이, 좋고요. 읽어볼까요? Snow. 스노우. 눈이죠, 눈. 확인할까요? 오케이, 맞았나요? 오, 스노우. 스노우. 자, 계속해서 합쳐진 소리는 window. 써볼까요? 예비 작품 다리지. 오케이, 확인할까요? 오케이, 맞았나요? 오, 윈도우. 근데 맞았어? 오케이, 그 다음 얘는 coat 써볼까요? 코트. 확인할까요? 맞았나요? 오케이, 와우, 되게 빠르다. 오케이, 시험 치고 패스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 4분밖에 안 걸렸어.